자,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8절 끝하고 9절 초반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고백한 이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는 얘기는 그 심령의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가 정말 사모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고자 하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얻고 싶으십니까? 또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리뷰하듯이 생각하시면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얻은 자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주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었다고 다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갖고 있다면 나는 얻은 것이지만 갖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천국이 내게 임한 건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천국이 내 안에 얻어진 자이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직 의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안에만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천국이 들어온 것이고 그 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신 자라고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정말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면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죄에게는 관계가 없는 자다.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그 의로 의롭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라면 그 의만이 내게서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전부를 주셨어요.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전부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 전부가 의예요. 그 전부가 그분이 가진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바로 그 의 안에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역시도 그 의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정말 내가 믿는다라고 입은 말하면서 머리로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 세 가지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껍데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천국이에요. 생명이에요. 의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믿는다고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 피로 깨끗해졌다. 이 말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선 종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하고 나는 무관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 걱정은 다 내려놓은 자야답니다. 이 문제 짊어지고 저 문제 짊어지고 문제를 짊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사람, 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한 사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보배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이지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봐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없나요? 난 죄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피로 다 덮여져서 더 이상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 허물을 도말해 버리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피가,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십자가의 피만 보인다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그 피만 보이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해요?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속에서 올라올라 그러면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려야죠. 절대로 나의 원래 죄성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해 버리셨으니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도말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죠. 그냥 생각 속에서 말고 우리 말씀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것이 곧 구속 제사함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옮겨내셨어요. 끌어내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 다시 돌아갔나요? 안 돌아가고 광야에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아, 애굽이 그리웠어. 애굽의 부추가 그리웠어. 애굽의 고기가 그리웠어.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믿음 없이 아,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내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거듭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하지만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게끔 내게 들어와서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끔 한다면 나는 사랑의 나라에 아직 옮겨진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려면 계속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가게 하는데 천국이 나를 지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사함을 얻었느냐. 그 죄사함이 나도 자유하게 하고 내 옆에 그 영혼도 자유하게 할 수 있어야 죄사함을 얻은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값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값없이 임한 건 똑같습니다.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저 사람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나는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으면서 나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은
그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가 되게 하지 못하느냐? 왜 나도 얽매이고 다른 사람도 얽매이게 하느냐?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나는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뭔가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장단점이 다 있어서 정말 도토리 키재기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다 골고루 주셨어요.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게 나한테 없는 장점이 저 사람한테 있고 나한테 없는 단점이 저 사람한테 있고 또 나한테 없는 은사가 저 사람한테 있고 어쩜 그렇게 공평하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건 그대로 갖고 남이 가진 것도 내가 갖고 싶어해요. 다 욕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다른 사람도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기본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냥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발견되어져요. 만약에 그 집에서부터 옮겨져 버린다면 발견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하신다면 그럼 그리스도를 얻은 그 기쁨과 천국과 사랑과 그 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자냐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계속돼서 발견되어지는 거. 결국은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가 발견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발견되고자 원하였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스탑이 아니라 컨티뉴예요. 계속해서 그 천국 안에 거하고 그 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컨티뉴예요.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영원히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발견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서 들으려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해서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돼져야지만 맞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거. 늘 그분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내 안에서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잠깐 저기 계세요. 그리고 딱 심령 옆구리에다가 몰아넣고 내가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막 행아리를 쳐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누가 행아리를 치게 허락한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행아리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더럽히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천국이 되게 했는데 더러운 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요동을 치게끔 만드는 거. 이거를 죄라고 말해요. 나는 죄와 무관한 자인데 왜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심령을 지옥을 만들게끔 허락을 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심령이 지옥되면 예수님 거기서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입니까? 자,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발견된 자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나중에 나팔소리 나고 주님이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실 거다라고 막연하게 믿으시는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발견되고 있는지, 정말 당신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당신의 의가 되어져 있는지, 당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는 좀 탈피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같이 동행한다 그러면 내가 말을 뱉어도 그 말을 뱉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할 때도 말을 뱉을 때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거 많이 경험들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을 딱 했는데 이 심령 안에서 안 기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누가 안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할 말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기뻐해요. 근데 말을 하고 났는데 내 심령이 평강이 없어져 버리고 내 심령이 지옥이 돼버려. 그거는 definitely 예수님이 안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으면서 그런 거에 얼마만큼 나는 민감해 있느냐. 많이 무뎌 있어요. 그럼 왜 무뎌질까요? 한번 주님이 노티스를 줬는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점점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자꾸 그거를 내고 하니까 허락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커지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가는데 심령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딘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제는 뭔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섰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발견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어진다면 천국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는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평강을 빼앗기지 마라 라는 말, 너희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분명히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은 메시지를 주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켰고 함께 앉히신 자라면 누가복음 17장 21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나, 여기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천국, 그걸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라는 거는 나라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미국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걸 가진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진, 어디를 가도
그 미국 시민권이에요. 가진 자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 갖고 있는 권세를 당연히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권세를 당연히 누리는 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가 왔다 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가야 맞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율법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의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어떤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한 자예요. 자, 그가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했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자로서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그의 고백은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이러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심령이 사모함이 그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처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에 굶주린 자,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 말씀은 예수님이죠. 근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주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와서 어둠이 떠나가야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아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으니까 말씀을 생명으로 먹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역사되어져서 어둠이 떠나고 불신이 떠나가고 죄의 생각이 떠나가고 죄의 감정과 마음이 떠나가고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임했구나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자는 생명의 예수님 안에 사는 자예요. 생명의 말씀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년 전에 들은 말씀도 여기서 역사를 해요. 여전히 그 은혜가 있어요. 나한테 와서 꽂혀진 말씀은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외워서 여기에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박히면 그냥 입력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 구절, 나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몇 장 몇 절은 모르셔도 돼요. 그 기록된 말씀, 그게 심령에 와서 꽂히면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생명으로 계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지게 되고 그들의 심령은 점점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올 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건 계속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냐?
자기 자신을 원래 이야기할 때 육체를 신뢰했다.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했다라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은 자였고 베냐민 지파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외적으로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육체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행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때가 과거 교회 역사 속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핍박을 감사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하는 자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라는 것.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같이 여겼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정말 그리스도를 얻던 자라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라면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유익하게 여기고 있느냐? 무엇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가장 유익한 건 돈이죠. 돈이 가장 나를 유익하게 해. 내 가족이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해. 그래서 내 육체의 물질과 또 가족을 위해서 그냥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냥 거기에 다 몰입돼 있어요. 그렇다면 잠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당신한테 가장 귀한 것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육적으로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겼대요.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손에 움켜진 것 잃어버리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와 본토와 자식과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을 한 거를 오해해가지고 가정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오직 교회만 충성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했었지 한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가장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의 것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릴지언정 똥같이 여길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나한테 가장 큰 것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내게 유익한 지식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될 만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 구원의 길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그 가치를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가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성전에 앉은 사람이 그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을 하고 그를 이제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들이 준 것은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거지가 원했던 것은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주고자 한 게 아니라 무엇을 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무슨 표적이에요? 그가 구원을 얻은 표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성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성전 민문에 앉은 이 구걸하던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아멘. 육체일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성전 민문에 앉은 자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성전 민문에 앉은 앉은뱅이와 같은 자라면, 성전에는 갔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자라면, 예배는 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지 못한 자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 찔림도 아무 감동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감동되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자라면 나는 민문에 앉은 앉은뱅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는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해서 뭔가가 내 마음의 어떤 평안함을 얻고자,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두려워서,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와 같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기쁨이 그 안에서 역사되었고, 이 앉은뱅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걷고 뛰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겠어요? 성전에 들어갔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죠. 성전 안에 우리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기쁨과 천국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성전 안에서 발견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자는 성전 문 앞에는 갔는데 거기에 그냥 앉아있는 자예요. 못 들어가는 자, 또는 뜰만 밟고 가는 사람.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육체의 것,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에 하는 말은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다 찾지 마라. 땅의 것을 죽여라. 땅의 것은 왜? 우상 숭배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얻은 자요, 그리고 거듭난 자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내가 오늘도 발견되는 자이냐. 각 교회마다 사순절 되면 뭐 해요? 뭐 십자가에다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드리우고, 옷은 시커먼 거 입고 오라 그러고, 화려한 색깔 입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침울하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자,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그 사순절은 바로 나로 하여금 완전한 생명을 얻고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 받은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더욱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건 내가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동참하는 것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몫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로 기억되게 하는 날이 사순절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해로 여긴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기고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인 겁니다. 그러면 나를 포기할 수 있고, 나를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자인가? 잘 우리 모두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해서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하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얻고자 부활에 이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10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이 부활을 얻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하는 자는 고난을 동참하면서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 부활에 이르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무엇을 위해서 가는 길이냐? 바로 부활이 표대가 되어져서 가는 길입니다.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갈 때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절대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잡았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구원 받은 당연히 구원 받고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아니에요.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만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어디를 향해서 사는 자가 되셔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가 모두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바로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유도 목적도 바로 이 부활을 얻고자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얻느냐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활을 얻는 자냐 아니냐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바로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이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 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쫓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달려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쫓아서 우리 모두 구원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저도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인데 뭐라고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한 말만이 아닙니다. 가난 과정을 허락하신 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세요? 사도 바울이 어째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그 안에 발견되는 게 가장 귀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강하고 담대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만유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시점에 지금 내 손에 필요한 돈 천불 돈만 불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줄 수 있지만 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하니 네가 정말 나를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에 발견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너에게 가장 큰지 그걸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더하면 앉은뱅이요, 절름발이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자들이에요. 문둥병자요, 혈루병자예요.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면,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되고, 영적으로 귀가 떨려져야 되고, 영적으로 입이 열린 자가 되어져야 되고, 다리가 온전해서 걷고 뛰는데 무리가 없어야 되고, 내가 손가락이 어디가 아픈 것도 민감할 정도로 알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 안에서 생명이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 천국을 잃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주 세밀하게 알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의 빛이 늘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잘 봐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잘 안 봐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둠이 무엇이 왔는지,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알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